오늘의 다마고치 근황이에요. 또 우리 120레벨 전분이 오늘 8월 20일은 바람의 나라 연이 패치를 해서 또 밸런스 패치만 해서 컨텐츠 없이 전사가 조금 버프를 받았어요. 일단은 요거 진섬격, 진섬격의 데미지가 약40% 향상, 상향. 그다음에 비검술 데미지 한30% 상향, 타력광풍 데미지 20% 상향, 오중공격 시 데미지 230%에서 350%로 상향, 자열갱생이 원래 5초짜리였는데 지속시간이 8초로 바뀌면서 HP 회복량이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개판났어요. 예. 원래 2격 1레벨 기준으로 5초간 2600 회복이었는데 이제 8초간 1700으로 바뀌었고, 2격 2레벨은 8500에서 4500 회복으로 바뀌었어요. 개파이죠 아주. 아니, 뺏어갈 게 없어서 그걸 뺏어가더라고. 그리고 요거 신의 축복, 체력이 1200 상승해서 2200 상승으로 바뀌었는데,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말이야, 솔직히 말이죠. 아니, 내가 120레벨에 나 체력 몇이니? 7만인데 2200 상향이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아요, 사실. 퍼센트 증가면 모를까? 퍼센트로 한10% 증가면 모를까? 그건 또 너무 심할라나? 아,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전사가 개사기가 아니잖아. 봐봐. 응. 건곤 3방 써야 흉가가 잡히는데. 지금 사냥 도는 거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정도 사냥터에선 주술사, 아, 내가 걸어가기 전에 주술사 같은 애들이 다 잡아. 난뭐 못해. 물론 지금 여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불만이 많긴 합니다, 저는. 잠시만요. 알람 다 꺼줘. 알람 좀 끄고 왔어. 아무튼, 그러니까 전사 유저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솔직히 상향이라고 해서 상향들이긴 한데, 명풍 진격도 상향을 받긴 받았지. 아무튼 명풍이나 진섬격이나 비검술이나 딜은 다 약해. 이것들의 딜은 다 약해요, 그죠? 타력광풍도 사실상 딜 약하고. 이게 딜 효과를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 뭐냐, 요거 공격력이 높아야 되는 건데, 파괴력이, 파괴력에 따라서 데미지가 더 올라가긴 하니까. 근데 그거는 모든 기술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 같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게 상향 같지가 않아, 나는. 딜 차이 얼마 없거든요, 써보면. 애매하다, 이 말이지, 이거. 내 생각에는. 진성격 딜 적어 나오고, 비검술 딜? 뭐, 왜 보이지가 않아? 결국은 건곤이야, 또. 또 건곤인데. 이걸 딜이라고 볼수 있을까? 아니, 상향이라고 볼수 있을까? 싶은데, 여기 사람 없을까? 없네, 있긴 있네. 뭐 얘네 잡을 때는 쉽지. 이거 도끼비불, 아, 불귀신 같은 거. 얘는 뭐 제가 약해서 더 그럴 텐데. 딱히 상향 같지 않은 상향이라고 해요. 그나마 동귀어진 쿨이
반토막 나긴 했어요. 그거 하나는 좋은데, 근데 그래봤자 반토막이란 거지. 전사 유저들 저걸로 썬이 안 찰 거예요. 이거 약간 징징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말은 상향이라고 해놨지만 딱히 상향이 아니니까. 아, 그리고 이거 해야 돼. 지금 밤새 두 개 먹어놨다고. 어? 없나? 쉣. 성급처리 딸리네. 그럼 만들면 되지 뭐. 그죠? 성급처. 뭐 한다고 성급철 이렇게 썼지? 지난번에 좀 만들었는데. 아무튼 일단 시끄러우니까 남쪽으로 가자. 오케이. 일단 오늘은 제작 돌릴 거예요. 오늘의 전붕이는 제작을 돌립니다. 오, 대성공. 오! 세 개나 대성공했어. 개꿀. 이건 두 개. 1, 2, 1, 2, 3이네. 암튼. 현철 장갑을 만들어 볼 건데, 예리는 안 뜰 것 같고, 애초에. 그리고 저 이거 촉매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15%로 두 개 던지는 거라서, 이게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디 보자. 감정 표현 노가다 너무 귀찮아. 너무너무 귀찮아. 일단 10억경 태우고 갑시다. 54,000, 22,000, 11,000을 더 올려야 되네. 근데 솔직히 저 이번 주에는 1차 승급 업데이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안 올릴 줄은 몰랐어. 지금 게임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 딱히 바뀌는 게 없네, 애들. 어떻게 보면 좋은 걸까요? 게임이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놈의 과금 진짜 어떻게 과금템만 매주 눌리냐. 요거 지난번에 샀는데 똥템밖에 안 나와서 참 꿀꿀하더라고. 일단 10개 사. 이거 가.. 아.. 씨, 너무 부담돼 돈이. 아 맞다, 강화하자. 오늘도 강화 타임. 어? 아.. 안 받았구나. 개멍청한디? 성장 등록? 아 제발 오늘은 붙자. 이거 지금 20%죠? 아니 20%면 붙을만 하지 않아? 제가 이거 이미 어제 있던 거 다 털어서 10번 질렀는데 10번 질렀는데 안 붙더라고요. 이거 강화 보장이 애초에 10이라서 당연히 떨어지진 않았는데. 와 이거 하... 아니 한 번은 좀 붙자. 아 나 13강 트라이 해야 된다는데. 아 해야 되는데. 어르르. 그러니까 11강까지 올라가서 강화촉진제 발라가지고 한번 질러보고 싶거든요.
그거 안정지 뭐야? 아. 지금 오케이 11. 아우 갑자기 소리가 크게 나.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내구도가 떨어진단 말이지. 이거 21개 채워야 되네요. 그러면은 4개 더 만들어야 되지. 강화 촉진제 4개 만들 수 있나? 4개?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건 2개 만들 수 있네. 야 많이 올라간다 체력증가. 제가 이거 천둥무적 귀찮아서 저거를 안 했거든요. 강화를 안 했어요. 귀찮아서. 그리고 보조 장비 저거 주문서라고 해야 되나? 강화 주문서? 그거 또 귀하기도 하니까. 아. 근데 어제 드디어 요게 팔려서 요게 드디어 팔려서 돈이 좀 생겼습니다. 아 달달해. 2000보석이야. 2000보석으로 뭐 사지? 나 뭐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아니지 적은 거지. 이거는 외형 장비 못 사겠죠? 저거 연 세트 너무 멋있는데. 아 연이래. 무율 세트 어? 살 수는 있... 2800? 비싸다. 드럽게 비싸다. 야 이건 뭔데 이렇게 비싸? 수중복은? 아 비단인 건 진짜 얼마 안 하는구나. 쉣. 다람이 의상 왜 저렇게 비싸? 한 명이 팔고 있구나. 이런 건 됐고. 잠깐만요. 와 연노랑 망토 되게 비싸네. 이건 의상이잖아. 갑바. 이걸 누가 이 돈 주고 사? 레벨 좀 더 올려서 저거 뭐지? 혼주공 끼고 말지. 아 이건 랩제가 55네. 그 생각은 못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 뭐야? 야 방금 1000원이나 뜨지 않았어요? 아 3강짜리가 있네. 이러면은 다음에 3강짜리 사서 진열기 바르고 말지. 그지? 아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냥 135 됐을 때 그전까지처럼 헤딩해가지고 들어가지 말고 갑주 하나 사가지고 그거 입고 달리면 훨씬 낫다고. 그게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각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어차피 괜찮을 것 같아 그거. 어차피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석을 먹은 게 없다면 현질에서까지 사는 건 너무 아깝고 뭐 템을 팔아서 보석을 챙겼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 나쁘지 않잖아. 일단 135 레이드 좀 더 쉽게 돌 수 있는 거고 편하게. 일단 오늘이 됐으니까 저것도 돌립시다. 학력 율란 이거 40개 사고. 40개도 너무 적어. 보뽐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일반이죠. 제가 보물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걸로. 그래서 알아요. 보물이 아 파랑색 이상 나올 때는 이게 이펙트가 달라요. 이 색깔이 아니야. 주황색이 나와. 아 쥐네 또 쥐네. 주황색! 아 보라색이네요. 이러면 절대 안 나와. 여기에 보라색 있어도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 알아.
내려가? 안 내려가. 절대 안 내려가. 똥 쓰레기 게임. 개똥 쓰레기 게임 진짜. 이거는 심지어 시기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저걸 누가 해? 바보도 아니고. 아유 잘못 눌렀다. 열람 받고. 아니 합성할 거 있나? 아 다섯 개? 여섯 개 채우고 가고 아닌가? 다섯 개 가볼까? 오케이 초록. 이건 다섯 개가 안 되네? 아니지. 이건 최소한 여섯 개 가야지. 아까우니까. 자, 그러면은 상점에서 주문서 샀고 저거 샀고 뭐 해야 되지? 레이드. 그래. 제 요새 키우고 있는 제 부캐. 데리고 레이드. 솔직히 도사만 있으면 둘이서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도사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고. 어떻게 근데 그때 보변이 딱 나왔을까? 제가 굴 안 치고 그 보변이 언제 나왔었냐면 한 3일 전인가? 그때 이미 그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저거 상점에 금전으로 그 환수 뽑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냥 돈 아까워서. 전붕이 어차피 운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운 없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안 샀어요. 안 했어 이럴 거. 근데 그날은 왠지 심심해서 한번 해봤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됐어. 참 신기하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계속 돌리고는 있는데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그 이후로 보물은 안 나오더라고. 욕심이 너무 큰 걸 수도 있어요. 방금 비검술로 잡았나? 아닌가? 헬파로 잡았나? 아 지금 힐 다 됐지. 일로 갑시다. 제 친구는 현질해가지고 환수 뽑기를 지른 상태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걔가 좀 많이 부러워했었어요. 이거. 아 부러워했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탄력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나는 현질을 해놓고 보물 탑승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게임이냐고 막. 그치. 내가 걔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말했을 거야 막. 이게 게임이냐 이러면서.
야직거리하지 말고 죽으세요. 아이씨. 동기 박을 걸. 맞다. 엄마? 나오니? 굿.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 근데 슬슬 뭐랄까 재료 주고 저거 만드는 게 너무 아까워요. 심지어 그거 돈도 비싸단 말이야.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쨌든 초반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템이 없으니까 당연히 도안을 박아가지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털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절대 안 모여. 계속 돈은 딸려. 젠장. 슬슬. 보안으로 만드는 걸 그만하고 싶은 느낌? 그런 느낌? 추가 보상가 보다. 어? 공기 빗나갔네? 많이 나와도 지금 제가 먹어야 되는 게 반지 하나 바꿔야 되고 망토 바꿔야 되고. 각 직업별로 투구랑 아 직업별로 성별별로 투구랑 갑옷을 다 나눠놨다 보니까 솔직히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나눠놨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반지나 망토가 나올까 싶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고. 아, 뭐 항아리가 벌써 떴어. 에헤이, 좀 더 가서 때릴 거야. 나오지 마 얘들아. 어제는 회사에서 그걸 했지. 그 뭐냐 저 12지신에 1시간에 한 번 젠드는 개왕을 잡으러 다녔어요. 1시간에 한 번만 화면 보면 돼서 되게 편하던데? 왜 안 나와? 추가 보상을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추가 보상 가면 뭐랄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해야 되나? 딱히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추가 보상 가면은 욕하잖아. 저도 안 좋아해요. 추가 보상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안 좋아해요. 추가 보상이 너무 구리니까. 그거 간다고 영혼의 파편이라도 무조건 준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보상들 중에 랜덤으로 추가 보상이 정해지는 것 뿐이니까. 메리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해서.
메리트를 좀 더 줬으면 좋겠어. 135 레이드는 많이 아프겠죠? 이제 엄청 많이 아프겠지? 여기는 일로 가자. 아, 주작에 힘 안 발라놨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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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줘, 힐. 아이슈. 뭐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네. 캐릭이 세니까. 굿! 개빠름. 우리 전붕이 세다! 여기까지만 세다. 사냥할 땐 스틸 다 당하고 세다. 이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데려자. 아침에 일어난 김에 그냥 빨리 레이드 하루 세 판 다 뛰어버리고 그러고 출근하는 게 많이 편할 것 같아. 아, 도안 말고 상자 주라 차라리. 아! 아, 젠장. 혼주공 쾌 안 받고 돌았다. 나갈까? 나갈까? 나가면 되지 않을까? 나가자, 나가자. 12만 5천원 추가해서 돌파해야 나가자. 나가고 다시 도는 게 낫지, 이건. 그죠? 어딨어? 아니, 왜 안 나와? 아, 그지 같은 게. 와, 심지어 주술사 도안 안 나왔는데? 도안 조각만 두 개 나왔는데? 야, 이게 게임이냐? 와, 씨. 레이드, 죽은 자들의 마을, 이건 것 같은데? 오케이. 돌면 되겠다. 아이고. 아니, 근데 어떻게 도안이 하나가 안 나올 수 있죠? 아니, 나 전사 처음에 저거 찍었을 때도 100레벨 찍어서 첫 판에 바로 나왔었는데, 일단 도안. 물론 그게 투구가 아니었어서 문제지만, 그게 문제지만. 투구도 아니었고 갑옷도 아니었고 나온 게 없었지. 사실상 내 게 아니었으니까. 아! 아니다! 처음에 갑옷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내 게 아니었어. 내 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변환하는데 80 들었단 말이야? 영혼의 파편이 80개 들어갔어요. 그거 해가지고 돌렸지. 짱나서 피가 너무 없다. 조사님 힐 좀. 아, 룹 사냥할 때 힐은 필수인 것인디. 빠른 힐. 옛날 바람의 나라에서는 파티 사냥 이런 말이 없었어요. 룹 사냥이라 그랬지. 조사님 룹 점. 도사 아니지. 도사가 아니고. 옛날 PC 바람의 나라는
전사가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했죠. 특히 쪼렙 때 그게 좀, 아 쪼렙 때 그게 엄청 심한데, 그러니까 도적은 50레벨인가 51레벨에 필살 건물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전사는 61레벨에 배워 건곤대 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필사냥을 못해 전사는. 그러니까 도적은 50부터 도사랑 룹해가지고 파티 사냥 가면 되는데, 전사는 그딴 거 없이 건곤 배우는 레벨까지 뭐 좌우굴에서 썩든지 곰굴에서 썩든지. 곰굴은 에바다 솔직히. 아무튼 혼자서 계속 사냥해야 됐어.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제 고랩 아니면 자기 적정랩 사냥터를 가면 너무 힘들고. 심지어 옛날 바람의 나라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바람의 나라는 포션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혼자서 누리의 기원 같은 거 외우면서 계속 돌아야 돼, 계속. 그래서 전사가 웅담 씹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그 곰굴인가 좌우굴 돌면 거기 나오는 곰들이 저걸 줘요. 웅담을 줘요. 뭐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 그 웅담 모아서 그거 씹으면서 사냥했어요. 웅담 떨어지면 다시 곰굴가. 그게 게임인가? 계속 그랬죠. 현철 중검 같은 거 하나 들고. 맞나? 현철 중검 그 레벨에 들든가? 아무튼 저 뭐랄까, 옆집 도적은 벌써 비영승부 쓰면서 날라다니고 필검 쓰면서 다 죽이고 다니는데, 우리 집 전붕이는, 우리 집 문짝은 아무것도 못하고 평타사냥이나 계속하고 있고 4중 공격, 3중 공격 이런 거 쓰면서. 그 레벨엔 5중 공격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암울함의 끝? 이게 게임이냐 싶은 그런 느낌? 이었었죠? 고대 시절 바람의 나라 얘기에요. 거의 우리 삼촌들 대학생 시절 얘기? 아, 이번에 아기가 안 나왔네? 아기는 어디서 내리고 한때기가 있을 거고. 일단 안 보고 죽이고 싶다. 되게 빡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이거 패턴 안 본다. 개꿀. 오케이. 근데 상자를 안 주네? 오씨, 야, 뭐 카트라이더냐? 어! 다 됐다! 까봅시다! 아,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 녹화 중에 딱 기적처럼 나와줬으면 좋겠다. 제발. 일단 이거 바꿔. 몇 개째니? 두 개째인가? 내일 바꿀 수 있네요.
아, 주술사 한판더 들어야 되네. 진짜. 귀찮은데. 주술사 혼자 돌려 그럴까? 귀찮잖아. 아무튼. 자, 보자.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라란. 따라단. 따라단. 일단 쿵 짝짝 오 샤 후 이런 건 스샷 남겨야 돼. 아 좋구만. 좋아 좋아. 아 왈수기가 아니었어. 아이 왈수기 하나는 실패해도 되지 뭐.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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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친구한테 카톡 보냈어요. 자랑하려고. 이게 게임이지. 오 강비사야. 아예 강화보장 뭐 이거 3개씩 들어가? 잠깐 저 문파 상점에서 파나? 아 이게 게임이다 진짜. 아, 씨. 에헤이 나 무기 강화비사 다 저거 바꿔먹었는데. 아 나 참 그지같네. 무기강화비서가 없어. 아! 좀 살까? 나 이제 그만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아까 600 몇십에서 시작해가지고 450이 뭐에 빌어먹을거. 아 아씨 16개만 사자. 아 너무 비싸 진짜. 진짜 이게 게임이다. 이게 게임이다 진짜. 행복하다. 아니 어떻게 거기서 예리가 뜨지? 친구한테 굳이 저걸 보낸 이유가 걔는 어제 진마를 트라이 했단 말이에요. 진마를 만들어봤어. 근데 진마가 두 개를 넣었는데 얘가 아침에 하는 말이 야 왈수기의 눈물 36개 나온다. 이제 보니까 하나 부서지면 18개가 나오는 거였네. 크씨 36개 진짜 왈수기의 눈물. 아 여기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나마 제작 촉매제? 근데 제작 촉매제도 솔직히 되게 애매해 보이는 게 저거 그게 아니잖아요. 15% 플러스가 아니잖아. 어? 아,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였어? 아... 저는 저번에 이거 나왔거든요. 제작 시간 단축. 제작 확률 증가면 차라리 나은데. 뭐, 그런 느낌? 어쨌든, 아, 깨발 맛 난다잉. 아, 슈퍼캣이 조련을 잘해. 요새 슬슬 시들해질 법하니까 이런 거 딱 주시네. 아 바로 6강 갔으면 좋겠다. 오! 야 이게 대성공을 하네? 뭐지? 나 오늘 로또 사야되나? 아닌가? 로또 확률 이미 넣었나? 어 너무 대박인디? 아 요새 돈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로또 사서 딱 어? 1등 되면은 뭐할까?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플랜을 짜본 적 있어요. 로또 1등 되면 뭐할까? 한 20억으로 서울에 집을 하나 살 거예요. 보통 한 40억 나오잖아. 20억으로 아니지 그런 생각도 해봤다. 40억에서 한 서울에는 그냥 좀 안 좋은 집, 아니 안 좋은 집이 아니고 저렴한 집 한 5억 6억이면 사는 거. 지금 기준으로는 쳐다도 못 보지만 5억 6억이면 사는 거 그런 거 하나 사서 나는 거기서 살고 남은 돈으로 남은 돈에서 1억은 어머니 드리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엄마가 더 줄 필요도 없대. 그냥 1억만 달래. 그러니까 1억을 드리고 이제 남은 돈으로 뭘 하냐. 거기서 소박하게 한 3천짜리 차 하나 사고 나머지로 지방에 집을 사가지고 집을 사서 월세 놓고 사는 거지. 좋을 것 같아 집주인. 와우 이게 3개나 성공했네. 개꿀.
야 이거 6강 가겠는데? 못 갈 수가 없는데 이러면? 어? 오늘 운이 텄는데? 가자. 아니 힘이 110 올라가는데 잠깐만 아씨 10개? 아 힘이 110 올라가잖아요. 저걸 어떻게 참어. 저건 못 참지. 아 저건 못 참지 진짜. 저거 참으면은 게임 아니야. 저거 참으면은 현자야 현자. 도박장에서 돈 잃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뭐야? 아이씨 진짜. 장신구? 장신구도 이렇게. 야 돈 다 털린다 오늘. 제자. 아 이쪽이 아닌데? 보조 장비 이렇게. 어쨌든 지금 얼마 올라가죠? 아 3,100. 아 체력이 대충 6,000 올라가나? 아니지 5,800? 네 5,800 정확히 해야지. 치명 확률이 떨어지긴 한데 뭐 그건 상관없잖아. 치명 확률 떨어지면 어쩔 거야 지금. 그지? 아 이거 너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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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우씨 율란 아까워. 내가 투력이 20만이 안 되는데 깜짝 놀랐네. 보자. 으쓱으쓱. 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하나 봅시다. 저거 도감작이나 업적작으로 올라가는 체력이 여기서 순수 체력으로 당연히 안 치나? 근데 그게 궁금해서 그걸 몰라가지고. 여기 보면은 436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업적을 깨보자. 아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다음 시간에. 아 아니지 잠깐만 도감 깬 거 없네. 왜 안 깼을까. 하나라도 남겨둘까. 털보 15% 성공 주라. 뇌절도 털이 나오겠지 뭐. 어? 진짜 15. 잠깐만요. 나 진짜 오늘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다 줘? 우리 바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아니 무슨 핵 쓴 거 같잖아. 젠장. 아씨 여기 있었어. 아니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나 아니 나도 바람 지금 한 달 동안 하면서 이런 적이 없는데. 이상한데? 뭔가 불안해. 오히려 잘 너무 잘 되면 불안해요. 나 오늘 죽나? 아 70% 불안하다. 아 제가 90%도 실패 잘하는 똥손이라서 지금. 오케이! 아. 어, 쫄았다, 야. 아. 후. 어딨어? 아. 편한. 체력이 6200 올라갑니다. 이게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야. 어. 지금 맨날, 어? 그지같이 붙지도 않고 막 그런 거. 그런 건 게임이 아니고. 요런 것이 게임이다. 잠깐만요. 기왕 가져갈 거면 플러스 5짜리 가져가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하자. 현철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이거 끼고 이거 이제 파괴해. 쓸데없어. 어? 아닌가?
아니야. 두 번째 것도 현철이나 다른 거 껴야지. 뭐 굳이 천둥무적 갖고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복구할 필요가 없잖아 저거. 강화를 해서 쓸 거면은 6강까지 올라가다가 깨지면 복구한다는 저기가 있으니까 냅두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분해. 와 6짜리네 괜찮다. 아깝다. 너도 이제 보내줄게. 인벤이 없어. 인벤이 지난번 녹화 때 만들었던 환두대도는 분해. 쓸데가 없어요. 인벤 아까워. 돈 없어 젠장. 너무 비싸 씨. 다른 게임처럼 좀 싸게 놓든가. 어? 이게 차라리 거래 가능으로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310개? 아 진짜 한 500년 걸리는구나. 저거 언제 500개 모아요? 근데 또 500개 모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이거 받고 가자. 그치 가방 꽉 차지? 예상했어. 이러면은 어디 보자. 이게 몇 짜리니? 7,500짜리야? 이제 버려 이거. 오케이 됐어. 아 무기 주지. 무기 비서 겁나 딸리는데. 잠깐만 4개 들어가죠? 하루에 7개, 아 10개씩 파나? 내일은 3번 도전할 수 있겠다. 저거 12강 도전할 때 또 녹화 틀어볼게요. 그다음에 8시 벌써 슬슬 출근 시간이네. 그러면 이거 돌리고 가자. 돈 없으니까 무조건 금에 던져만. 건곤 한 방에? 아니 왜 오중을 쓰세요? 동기를 써볼까? 아 이걸 안 죽네? 아니 저걸 안 죽네? 아 제가 때릴 때 딱 했어야 되는데. 그죠? 아깝다. 또 버그. 그냥 안 지나가지는 버그. 저렇게 안 지나가질 때 V 저거 뭐냐 오토 누르고 하면 돼요. 어? 아 이쪽이지? 돌아가시고. 때려봐. 패턴 해봐. 패턴 긴거 해봐. 긴거 안할거야? 뭐야 자동반격으로 죽였는데? 그 다음에는 심탑. 이러면 전붕이 하루 할거 다 했어요. 이제 흉강에 박아놓으면 끝이야. 더이상 할게 없어. 할수 있는게 없어 나는. 사용하라. 탈옥광풍? 호롤롤로 비검술? 다 들어와. 모두 모여 헤쳐 모여. 아 왜 그걸 니가 맞니? 심연의 탑에서만큼은 측후면 공격이 정말 좋은데 평상시에 쓸모가 없잖아. 평상시에 있으나 많아서. 여기서 환수 아깝다. 아이고 일로와 돼지 일로와. 한 방이네. 지금 90만 뜬 거죠? 세네. 32초? 야 30초 해보고 싶다.
이리 모여 모두 모여 양파를 먹어보렴. 이 노래 아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옛날 짱구 비디오 같은 데서 나오던 오프닝이거든. 이리 모여 모두 모여 양파를 먹어보렴 하는 노래. 아! 1초만 더 빨랐으면 됐는데. 31 플랫이네. 없죠. 또 인벤 터지겠죠? 일상이야, 일상 아주. 아, 넌 안 사주지? 그치. 미안해요, 귀인님. 귀인이요, 귀인. 미안해요, 귀인. 저는 바람의 나라 처음 할 때부터 국가를 부여로 했었거든요? 고구려 말고. 그러다 보니까 저 고구려를 못 가요. 고구려 가면 길을 전혀 몰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게임을 오래 했고, 참 전역하고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국내성은 익숙해지지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아마 국내성, 그러니까 고구려만 고르셨던 분들도 저랑 또 입장이 비슷하겠죠. 오히려 자기는 부여가 너무 적응이 안 되겠지. 저는 적응 안 되는 걸 넘어서 거기서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 야, 왜 여기에 성황당이 없냐? 이러면서. 율란세계? 괜찮다. 그 정도면 괜찮다. 차라리 낫다. 돈 받자. 하, 30만 장. 이제 흉가 가서 또 캘까? 호박이랑? 아, 왈쑥이 눈물 넣고 가자. 인벤 없다. 나는 연실이가 더 익숙한데. 고구려 분들은 왈쑥이겠지, 당연히. 근데 이 게임의 근간은 원래 고구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꺼내기 꺼내기. 이게 다 추억이라서 냅둔데. 추억이고 나발이고 인벤 없어서 안 되겠어. 아, 죄송합니다. 어디 보자. 뭐 넣지? 쓰지도 않을 거면서 인벤 차지하는 게 제일 아깝죠? 그냥 먹어버리는 수도 있긴 한데 저것들 왠지 또 먹긴 아깝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아끼다가 똥... 어? 야, 이거 분해도 안 되냐? 하... 진짜... 그럼 여기 들어간 내 무기 강화비서는 혹시 돈 20원?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는? 아씨. 야, 20전이 뭐야? 거기 들어간 강화비서가 몇 갠데? 그때 퀘스트 깨겠다고, 씨. 묻은다고 내가 그래, 아휴. 저기다 강화비서 겁나 박아가지고. 정점? 와, 플러스 20만 들기요? 야, 20강이 가능한 템이야? 120강이씨 2000 7000 12000
12,000이란다, 12,000. 50시간? 이야, 씨. 300시간이요? 이건 또 뭐야? 백회성공. 아무튼 장비 탓. 약간 검은사막 흑정령 친구 같다. 보물등급? 아. 야, 난 무기 때문에 안 되겠다. 투우랑. 아, 이제 이거는 혈주공? 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아, 혈기온. 투구, 무기, 갑옷, 신발이니까. 요 네 개만 바꾸면 되는 거네? 무기는 뭐 나중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아강검 같은 거 먹게 되면 그때 한번 꼈다가 빼면 되겠네. 어? 아강검도 혹시. 야, 아강검도? 홀리 쉣. 야, 그러면은 풍의 제1검은? 그나마 제1검은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장승. 아씨, 그 33,000원 패키지 없어. 안 샀어 그런 거. 아이고, 얘네는 또 초록이네. 제2검은, 제3검은 일단 이건 거 알겠고, 제2검은 파란색이겠지 당연히. 그죠? 이거는 보물 등급이 아니잖아. 아, 손상은 내 거보다 구리구나. 또 궁금하네? 이거 구강하면 어떻게 돼? 나 파괴력은 짱이네요. 백화검. 백화검이 뽀대는 최고 아닙니까? 나 어렸을 때 백화검 든 사람들 되게 멋있어 했었어. 부러웠지. 야, 근데 아광검도 파란색이구나. 오, 아강검 구강하면 제꺼보다 좋네요. 괜찮아, 난 12강 갈 사람이니까. 12강 갈 수 있을 거야. 예리갭 있는 계정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린다 이런 소문을 들었었는데. 뭐라더라, 뭐 현금 700이니 많이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만하네. 야, 예리께 구강 장난 아니다. 와씨. 야, 이런 거 껴보고 싶다. 야, 6강만 해도 이렇게 좋아요? 구강하면? 와, 딜 봐! 와, 미쳤나봐. 9100이래 지금보다 딜이 4000이 올라요. 정신 나갔네. 주작은 효과가 뭔데? 아, 방무뎀인가 보다. 20% 이속상승? 청룡이 제일 똥인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팽룡이잖아. 어쨌든 슬슬 출근 준비를 해야 되고. 어? 투력 좀 있으면 3만 되겠네? 아, 투력이래. 공격력이 3만 되겠네? 이거 12강 찍으면은 3만 되나? 아이씨. 준비해야 되는데 슬슬. 3만 안 되겠지? 아, 여기서는 공격력이 안 나오네요. 단순 계산상 400이 오른다고 가져가면 되겠네? 400 올라봤자 3만은 안 되겠다? 29,000 몇백 찍겠다? 이거까지 바꾸면은 3만은 찍겠다, 그럼. 힘이 오르니까. 야, 힘이 장난 아니구나. 힘 1당 체력이 8 오른다고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256짜리잖아. 256 곱하기 8. 2048이 올랐어? 이거 하나로? 2048에다가 6857? 이거 하나로 8900이 오르는 거야, 체력이? 미치. 내가 그래서 갑자기 써졌구나, 아까 딜이. 근데 저거 살려고 보면 되게 비싸던데요? 그죠? 1950. 일반이 1950이야. 그것도 4강짜리가. 이거 강보 작살났을 거 아니야. 내고 역시 파손 됐으니까 저게 올랐겠지. 아, 지바퀴 망토 사버리고 싶다. 짜증나서 사버리고 싶다 진짜. 2100. 아, 방금 파수꾼이랑 감시자랑 제가 헷갈려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감시자가 저거인 줄 알았어, 만 얼마.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어떻게 아직도 숲에 권속을 끼고 있냐고. 응? 람쥐왕 어려움도 안 주고, 지바퀴도 안 주고. 이것도 숲에 권속이잖아. 하, 똥간 나들. 방관 장비사전 망토 지박귀 낀거니? 반지. 아휴씨 너무 내려가야돼 이건. 지박귀 6강 이거는 10이 찍는다는 가정하에 20만 6천 되겠네. 대충. 이 상태로 이제 혈기온 트라이 가면 되겠네. 135레벨 찍고. 아직 멀었네요, 갈 길이. 135. 아무튼 오늘 전붕이의 일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되고요. 씻어야 되니까. 다음번 녹화할 거리 있을 때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